공정하게 상식적으로 정책을 바꾸겠다라고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 서울의 규제 지역까지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따른 제도 부활이 발표가 될 예정에 있다. 저는 반대를 드립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3123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저는 3주택자입니다. 김포 아파트 한 채는 부동산에 내놨는데 대표님 영상 계속 보니 실수하는 게 아닌가 생각에 그냥 걷어드릴까 생각 중입니다. 제 선택이 맞겠죠? 저희 부부는 대표님 전적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매일 다른 답변과 매일 다른 놀라운 강의 리스펙트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답변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연히 보유하시는 쪽으로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여러 가지 변화들이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주택자 분들은 이 문재인 정부 시기에 부동산 정책에 반드시 탈피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면밀하게 파악하셔야만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정책적 변화에 따라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전략과 계획을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뒤에 판소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큰 변화에 따라 큰 그림을 말씀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의 이 부동산 정책 기조를 면밀하게 파악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차후에 다가올 여러 가지 기회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가 바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지금 여러 가지 부담이 있는 다주택자분들은 부담이 없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고, 또는 매도를 꼭 해야만 하는 분들은 나중에 매도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이 정책적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윤석열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운영, 거기에 따른 원칙을 알아야 될 텐데 큰 틀을 알아야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은 뭡니까? 공정과 상식입니다. 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자체가 공정하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상식적으로 정책을 바꾸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즉슨 규제 정책인 중과 제도를 폐지하겠다라는 얘기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리고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목표가 있는데 큰 틀에서 본다면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에 있어서 이 세제를 정상화하겠다라는 얘기고, 또 여기에 대출도 함께 정상화하겠다. 이 대출 규제도 정상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비정상적으로 정책이 계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하다, 상식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렇게 규제 정책들을 정상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거를 안정화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주거를 안정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공급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죠. 공급을 좀 더 늘려주겠다. 이 공급을 늘려주려면 여러 가지 세제를 또 정상화해줘야 되겠죠. 재건축과 재개발을 좀 안정적으로 완화해주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또 여기에 집값 또한 마찬가지 안정시키겠다라는 얘기기도 하고, 또 여기에 임대차 시장도 안정시키겠다라는 여러 가지 주거 안정화 방안 대책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렇게 큰 틀에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여러분들이 알았다면 앞으로 지금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셔야만 그 기회를 찾아볼 수 있겠죠. 자, 우선적으로 세제 정상화에 따라서 양도세 중과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양도세 중과 배제가 출범 이후에 바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인수위 때 2년간 유예를 주기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2년이 아닌 1년으로 적용이 되었죠. 1년으로 적용됐던 이유는 다주택자분들이 물건을 출회하진 않았고 오히려 반대로 물건을 회수할 가능성이 높아 보였기 때문에 단기간 내로 1년으로 단축시켜버린 겁니다. 자, 1년으로 단축시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자, 1년으로 단축시킨 결과 다주택자의 물건 출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었고 또 여기에 시장의 변화에 따라서 또 금리 인상의 또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이 가격이 하락세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 이게 내년 2023년 5월 9일이 되면 만료가 되는 이제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이 양도세 중과가 왜 나왔는지를 판단을 해야 될 텐데 당연히 집값이 폭등했던 시기에 이런 규제 정책들이 도입이 되었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집값이 폭등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하락 기조로 접어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도세 중과에 대한 구실 자체가 명분이 없습니다. 명분이. 따라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양도세 중과에 따른 명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거는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아, 폐지될 가능성.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종부세 중과 제도가 있죠. 이 종부세에 따른 처음에 일시적 2주택자 분들도 종부세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2주택으로 규정을 해버렸죠. 다른 취득세와 양도세에 따라 즉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보고 있지만 종부세만큼은 2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 현재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도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없이 1주택과 동일하게 세율 완화를 해드렸고 그리고 지금 현재 세제 개편안에 담긴 정부 입법이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회의로 지금 회부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심의 진행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다주택자분들이 주택수에 따라서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됐던 반면에 이제는 합산가액으로 바꾸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1주택과 동일하게 단일세율로 적용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공제되는 공제액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따라서 이 또한 마찬가지 폐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폐지될 가능성이. 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도 마찬가지 대통령 후보자 시절 때부터 공약 자체가 다주택의 주택수가 아닌 합산가액으로 봐야 정상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이미 한 상황이고 공약 자체가 이 주택수가 아닌 합산가액으로 보는 그런 공약들이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합치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걸로 보여지고 당연히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돼 보입니다. 또 취득세 중과가 있죠. 이 취득세 중과는 일시적 2주택자한테 먼저 혜택을 부여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조정대상 지역 일대에서는 1년 이내 매도 및 1년 이내 전입해야 되는 요건이 있었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 2년 이내로 완화가 돼버렸죠. 그래서 일시적 2주택자한테 처음에 이런 세제 혜택을 부여했었습니다. 완화 혜택이 나왔죠. 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한테도 세제 혜택이 부여되냐 다주택의 취득세 중과가 폐지가 되냐라고 봤을 때 규제 지역이 해제되면 우선적으로 2주택자한테는 완화책이 나올 겁니다. 비규제 지역 일대에서는 3주택부터 취득세 중과 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다 풀어주진 않을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처음부터 간을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 정책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양도세도 한꺼번에 풀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2년으로 했다가 1년으로 바꾸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안정화된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 이렇게 폐지하는 조건으로 보는 거고 1년을 적용했는데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 그러면 폐지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취득세도 마찬가지 규제 지역을 해제해 줬는데 그렇다면 2주택은 취득세 준 거 없이 기본 세율로 취득할 수 있는데 시장 상황이 나쁘지 않다. 지금 지방 그리고 경기도 일부 지역 일대 안성이나 동두천, 파주, 평택 뭐 이런 지역 일대에서는 규제 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지역 일대에서는 지금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가 없는데 이제 앞으로 시장 상황을 잘 볼 겁니다. 면밀하게 시장 상황에 지금과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한다면 취득세 중과 폐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서울의 규제 지역까지 해제가 되고 난 이후에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이 규제 지역 해제는 서울을 뜻하는 겁니다. 서울. 서울시장도 한번 보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서울시장도. 만약에 현재 이걸 바로 폐지할 경우에 강남 같은 이런 펀더멘탈이 좋은 서울 같은 지역 일대에 이런 투자 수요층들이 계속적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고 잠재되어 있는 이런 유동성이 언제 다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바로 폐지되기는 어렵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서울의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고 2주택까지 일단은 취득세 중과 없이 일단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시장에 변화가 없다라고 했을 경우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대출 규제가 있을 수 있죠. 이 대출 규제도 정상화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따라서 지금 처음에는 생애 최초자에게 LTV 80%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발표하면서 현재 완화된 대출이 지금 실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LTV 80%까지 받으면서 생애 최초자들이 주택 매수한 분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다시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무주택 수요층에게 바뀔 가능성이 있고 또 여기에 더 나아가 1주택 LTV 70%까지 또 상향 조정해주는 안들이 당연히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거래 정상화에 따라서 1주택 LTV까지 완화해줄 수 있다. 이 LTV 70%까지 완화해주죠. 그리고 현재 1주택에 따른 LTV 70%는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되면 LTV 70%까지 전부 다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도 외곽 지역 일대 앞전에 말씀드린 뭐 파주나 평택 뭐 이런 지역 일대를 눈여겨볼 겁니다. 지금 규제 지역 해제돼서 1주택이건 무주택이건 전부 다 LTV 70%까지 다 받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70%까지 받았는데 집값이 막 폭등하거나 집값이 엄청난 반등을 이루거나 이 집값에 주거가 불안정해진다라고 한다면 1주택에 따른 LTV 70% 나오지 않을 거다. 자, 그렇지만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집값에 큰 변화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을 경우에 서울 같은 지역 일대에서도 마찬가지 1주택 LTV 70%까지 완화될 소지가 매우 높다. 그리고 나서 서울 지역 일대도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2주택자까지는 대출이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런 거래 절벽은 해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기에 임대차 시장이 있을 수 있죠. 임대차 시장. 이 임대차 시장에서는 상생 임대인이라는 세제 혜택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이 만료된 신규로 임대차 시장에 나와야 할 전세 수요층들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집에 눌러 앉았던 거죠. 다시 계약갱신이 만료된다라고 하더라도 5% 이내로 전세 재계약을 다시 할 경우에는 상생 임대인 혜택을 부여하면서 임대인에게는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죠. 따라서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임대차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주택임대사업자에 따른 제도 부활이 발표가 될 예정에 있다.
이 주택임대사업자는 착한 임대인이었습니다. 그죠?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 자료를 보면 아시다시피 정말 보통의 전월세 가격보다 거의 40% 이상 저렴하게 임대를 놓고 있는 분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분들입니다. 따라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이 반드시 나올 텐데 이번 12월 달에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소형주택에 따른 발표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또 여기에 플러스 나중에는 소형 아파트까지도 추가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다만 중대형 평형 때는 나오기 어렵다. 중소형 평형 때 이상도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소형주택, 소형 아파트 위주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임대차 시장을 다시 계속적으로 안정화시키는 방안을 만들어 놓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형이나 중대형 아파트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계속적으로 부여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전월세 가격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또다시 상생임대인 카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중대형, 중소형 같은 대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상생임대인 혜택을 계속적으로 부여하면서 나머지 소형 아파트는 주택임대사업자 10년짜리가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직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시점만, 그죠? 이 시점만. 그럼 이제 앞으로 다가올 것들은 뭡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규제 정책들이 해제되고 또 추후에는 폐지될 수 있는 이런 주거 안정 방안 대책, 그리고 여러 가지 세제 정상화, 대출 규제 정상화들의 이런 정책 실현들이 아마 마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완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거래가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집값에 대한 여러 가지 반등의 기회들이 찾아올 가능성도 있고 또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지금 매도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세금적인 부분이 다 정상화되면서 이 대출에 대한 부분도 정상화되기 때문에 갈아타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한 나중에 또 기회들이 찾아올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임대차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또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을 위해서 소형주택을 또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 또 소형 아파트를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계속적으로 또 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시장에 유입된다라고 하더라도 세금적인 정상화가 나오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거래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눌려있는 거래들이 다시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가 지금과 나중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책적 변화에 찾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 내 이렇게 좀 불리하게 생각해서 접근을 하는 건 저는 반대를 드립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정책적 변화에 바뀌는 시스템을 잘 이해하시고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런 부동산 정책 기조를 면밀하게 파악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반드시 다시 한번 사전에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전략 수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